세월이 가다 보니까 80권 중에서 벌써 25권이 이제 끝나고 26권째 들어왔습니다. 환경 뭐 아무리 길어봤자 뭐 끈질기게 하면은 끈질기게 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니까. 그 다음에 종종 보거 장엄보시라 그랬습니다. 가지가지의 보배로 된 차인데, 보배로 된 수레, 옛날에는 이제 수레겠죠. 그 수레에다가 여러 가지 장엄을 해서 보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과목을 세밀하게 좀 나눴어요. 저 앞에서도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과목을 줄이고 여기서는 이제 보시할 대상, 저 앞에서 보시할 대상이 나왔었죠. 그대로 나옵니다. 보면은 불자의 보살마살이 가지가지 차에 가지가지 술에의 중보 음식으로 여러 가지 보물로 장엄하고 꾸민 것으로서 봉시한다, 받들어 보시한다 이 말이요. 누구를?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모든 보살과 사장, 스승과 선우와 성문과 영각의 이와 같은 무량 종종 복전과 그 밑에 빈궁한 사람, 그 다음에 헐벗은 외롭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봉시 받들어 보시하나니 그래요. 보시할 때도 봉시하는 게 좋습니다. 받들 봉자 있잖아요. 이왕 줄 바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주고 그래야지. 틱 던져주면 그건 보시가 아니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주면은 훨씬 복이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대중이 혹은 먼 곳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혹은 가까운 곳으로 오기도 하면 혹승보살 명문고로 보살의 소문을 듣고 받들어서 오기도 하고 어디서 뭐 어떤 보살이 뭘 보시한단다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죠. 혹은 보살 인연고로 인연 때문에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보살 왕석 소발 시원 보살이 지난 날 내가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듣죠. 신도님들에게 내가 돈 많이 벌면 스님 보시 많이 할게요. 법당 한 채 내 혼 차 질게요. 뭐 그런 이야기 많죠. 아니, 말씀만이라도 참 고맙죠. 옛날에 발심해가지고 보시하기를 그 원을 세운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어떤 보살이 그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아마 그게 성취돼서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 오면 혹은 보살심 원청으로 온다. 보살의 마음으로 원하고 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시할 거성의 종류라 수레의 종류입니다. 수레의 종류가 요즘 같으면 뭐 무슨 저기 캐딜락에서부터 벤츠로 뭐 아우디로 뭐 다 그런 거 열거해 놨을 텐데 그 정도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더 훨씬 값지고 화려하고 한 그런 그 수레들입니다. 보살이 이때 호 보거로서 보시하며 금거 금으로 만든 수레로서 보시하고 실묘 장엄하여 여러 가지 거기다가 이제 장엄을 해가지고서 영망 부상하고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방울을 달았는데 그 방울이 그물로 방울을 방울로 그물을 만들어서 위에 덮고 보대수화하고 보배로 된 그런 그 띠들을 이리저리 드리워가지고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혹시 상여 유리 지거하되 혹은 아주 뛰어난 그 유리 수레로서 보시하되 무량 진기로서 아주 할례 없는 진
아주 기이하고 진기한 그런 거 으로서 장엄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백은지거, 백은으로 만든 수레를 보시한다. 그런데 금망, 백은의 금망을 금그물을 딱 덮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는 준마가 끌어, 가히 준마하면. 또 혹 부음 시여 무량 잡보 소장엄과 여러 가지 보배, 뭐 한 가지로 해놓으면 또 그 나름대로 황금으로 했다, 백은으로 했다, 뭐 그런 그 또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보물로서 그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보시하되 보망으로서 보배 그물로서 위에 덮고 향상 아주 훌륭한 코끼리입니다. 향기가 나는 코끼리에서 멍해했으며 혹부시여 전단지거 전단나무로 만든 수레를 보시하되 묘보 위른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서 바퀴를 삼고 잡보로서 위계하고 여러 가지 뒤섞인 그런 그 보물이나 보석으로서 일산을 삼고 보사자자로서 보사자자를 부치 의무하고 그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보배로 된 사자자를 거기다가 잘 안치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며놓고 백천체녀가 열좌 기상이라 그 위에 쫙 이렇게 나열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10만 장부가 견어 이행이라 10만 명이나 되는 아주 씩씩하고 힘 좋은 장부들이 그 수레를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상상해봐요. 옛날 수레 중에서 이제 제일 아주 크고 건사하게 꾸민 것은 그 진시황이 전국을 순회할 때 자기가 통일해놓고 내가 통일한 나라가 얼마나 넓은가 어디 한번 행차를 한번 나가자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긴 죽었는데 그때가 54세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처음으로 그 진시황이라 처음으로 통일한 왕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지금 그 보통 도로 4차선 왕복 2차 왕복 4차선 넓이의 도로를 닦았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4차선에 거의 가득 차는 수레 큰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 수레 안이 이 방 한 반 정도는 되는 거야. 그래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대신들이 그 안에서 있고 그러면서 수레는 굴러가고 옛날에 그렇게 큰 뭐 고정을 해서 만들었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큰 수레를 타고 그 안에서 이제 정치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면서 가는 그런 그 수레를 그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뭐 요즘에 만든 거지. 또 진시황 때는 뭐 그 정도 못 만들었겠어요. 그 묘 쓴 거 봐요. 그 왜 못 만들겠어요. 4차선에 가득 차는 수레. 그걸 상상해 봐요. 4차선에 가득 차는 옛날에 말이야. 그 당시에. 길은 어떻게 닦았을까 생각하니까 중국은 땅이 넓고 평지가 또 많으니까 충분히 그만한 길도 닦을 수 있었겠다. 그래 가는 곳마다 계속 길을 닦아 나가고 수레가 이제 나가고 그렇게 행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벌써 그럴 수 있었어요. 사자자를 두고 백천체념은 뭡니까? 이게 만명, 10만명이네요. 체녀가 10만명이 거기에 나열해서 앉아있고 그 다음에 10만명의 그 장골들이 10만명의 장골이라 하면 딱 표현이 좋은 장골들이 그 수레를 밀고 끌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혹부시여 파려 보고 파리로 된 보배 수레를 보시하되 중잡 묘보 여러 가지 뒤섞인 아름다운 보배로서 음식을 잘 꾸몄고 단정한 여인이 충만 기중하고 그 안에 가득하고 보장이 보배로 된 그 장막이 위에 드리웠고 당과 번이 시측하고 주변에 이제 곁에 이제 세워져 있고
혹부시여 만호장거, 만호장거로서 또 다시 보시하되 시기 중보하고 중보로서 꾸몄고 훈제 사평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종종 묘화로서 아름다운 꽃으로서 흩어가지고 장엄을 하고 백천체녀가 지보 영락하고 보배 영락을 다 모두 가지고 같이 균조하며 이제 말 부릴 어짜 말 부릴 갖자 말 부릴 어짜 가어 균조하며 이게 이제 말이 끄는데 옛날에야 말이 끌 수밖에 없었지만은 말이 끄는데 그게 뭐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면 안 되죠. 균조 아주 고르고 조화로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서품 능안하며 험한 길을 다 다듬어 가지고서 능히 편안하게 하며 혹부시여 견고 향거호대 견고한 향수레 향의 수레를 보시하되 중보 위린하여 여러 가지 보물로서 바퀴를 삼고 장엄 거려 크고 화려하게 장엄하며 보장 부상하여 보배 장막을 위에 덮고 보망으로 수하고 보배 그물로서 드리웠고 종종 보위로서 종종 보배로운 옷으로서 천으로서 부포 기중하고 그 안에 차일 깔고 그런 게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청정 묘향 호향이 청정한 아주 좋은 향이 유분 외철하며 향기가 흘러서 밖에까지 사무친다 그 말입니다. 방 안에서만 뭐 맡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향기인지 그 수레가 지나가면은 향기가 뭐 얼마까지 멀리 그렇게 향기 풍기고 기향 미묘하여 그 향기가 미묘해서 칭열 인심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칭합해서 기쁘게 하며 그 향기만 맡아도 아주 기분이 좋도록 그렇게 하고 무량 제천이 익종이 날개처럼 따라다니면서 행하고 천신들이 날개가 돼가지고 천신들이 천녀들이 예를 들어서 수레가 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날아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마치 그 기러기 떼들이 쫙 줄을 지어서 날아가듯이 대어 중보하여 제어 중보하여 중보를 실어서 수시 급시하며 보물을 또 가득히 싣고 이 좋은 수레가 지나가는데 보물로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어야죠. 또 때에 따라서 급시하며 베풀며 혹부시여 광명보거 호대 혹은 광명보거로서 보시하되 가지가지 여러가지 보배가 묘색이 영철하고 아름다운 색이 아주 사무치고 중묘 보망을 아주 여러가지 아름다운 보배 그물들을 라부 기상하며 그 위에 펼쳐서 덮었으며 잡보 영락을 여러가지 보배 영락을 주잡수하여 두루두루 드리웠으며 산이 마량하여 가루향을 흩어가지고서 내외가 분결이라 안팎으로 전부 아주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고 소의 남녀를 실제 기상이니라 아주 그 아름다운 남녀 사랑할 바 애착가는 남녀들을 그 위에다 가득히 실었더니라 그게 이제 수레의 종류들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보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앞에서는 뭐 한꺼번에 보시할 대상을 쭉 열거하고 말았는데 수레는 그 당시로선 교통수단으로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뭐 수레 아무나 타겠어요. 다 걸어다니지. 그래봐야 기껏해야 말을 탄다든지 그렇지.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은 등 아주 아름다운 여러 가지 보배 수레로서 부처님께 받들어 보시할 때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향하되 소위 이른바 일체 중생이 실의 공양 최상 복전하여 최상 복전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니까 최상 복전에게 공양함을 다 알아서 심신시불 부처님을 깊이 믿고 보시함에 더 무량보하여 한량없는 과보를 얻으며 얻기를 원하며 중생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라 이 말이요. 또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일심향불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상우 무량 청정 복전하며 항상 청정 복전 만나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그 연시 염주를 보시를 했고 전번에도 했고 그런데 자꾸 또 하라고 한 소리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 내가 티벳 불자들이 뭐 승속을 막론하고 티벳 사람들은 그 마니차라고 하는 거 온마니 반명음이 들어있고 그 안에 경전도 들어있고 하는 거 그 마니차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절에 장치해놓고 돌리는 것도 있고 큰 거 여러 시서 힘들어서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개인이 소지한 마니차는 자나 깨나 절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까지 하느냐 말을 타고 막 달리잖아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까지 그걸 돌리면서 가. 그 정도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경전 읽는 거죠. 경전 읽는 거야. 경전 읽는 것을 대신하는 게 많이 차 돌리는 건데 그런 일을 말을 타고 달리면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염주 많이 받았죠. 틀림없이 지니십시오. 꼭 지니시고 염불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데 지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염불을 하게 돼 있어. 화엄성중 하게 돼 있고 대방광불 항공 뭐 지장보살이 오면 지장보살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석가모니불도 좋고 뭐 나반존자도 좋고 자기 인연 따라서 그런 그 염불을 한다는 거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주를 지닐 필요가 있다. 염주를 지니면은 염불하게 되고 잊어버려도 아 염주 보고 또 염불하게 돼 있고 염불하면서 염주 돌리면 좋고 그래 나는 염주 차고 자는데 내가 자도 이 염주가 나를 대신해서 염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네가 염불하고 있어라 나는 잘게. 그런다니까. 그렇게 맡겨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면은 내가 하고 물론 내가 하고 내가 의식 못할 때는 염주가 하고. 그 얼마나 근사해요. 전부 이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주를. 우주를 전부 내 마음이 좌지우지하는데 그건 뭐 하나 안 되겠어요. 그 잘 때는 염주야 네가 내 목에 걸린 염주 네가 염불 대신해라. 나는 혹 권하게 잠들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생각하고 잠드니까 염불하면서 잠에 들고 깨어나면서 바로 염불하게 되고 그게 부처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길이고 그게 진정 기도고 기도는 뭐예요? 부처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길이라 다른 거 없어요. 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고 자기가 뭐 자질구레하는 세속적인 소원 그거 이루는 것보다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아주 친해지고 아주 가까워지고 관세음보살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고 그러면 됐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질구레한 세속적인 소원 이루는 것만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전부 그거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잖아. 근데 그 너머에 그 이면에 더 큰 가치가 있어. 더 큰 가치가 있어. 관세음보살하고 아주 친해지는 거. 관세음보살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게 관음기도 하는 길이라. 관음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대통령하고 일심동체가 되니까 무소불위잖아. 못하는 게 없잖아.
한 예로서 말이야. 대동양 일신동체가 되니까 못하는 게 없잖아. 뭐든지 다 그냥. 그 좀 이해하라고 이해하기 쉽게 내가 설명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는데 그건 비유는 한 가지에만 딱 해당되지. 그거 다 이리저리 예, 연관시키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주의해서 이해해야 돼. 그거는 경전도 그거 밝혀놨어. 비유는 하나에만 딱 맞게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하고 일심동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관음사상, 관세음보의 대자 대비의 정신이 예, 내 정신이 됐다고 한 뜻이라 그러면 뭐 그보다 더 우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의 본 취지는 그거예요. 그 이상 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외의 거.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뭐 그 저 세금파리 같은 거 그거 뭐 하려고. 필요 없잖아요. 세금파리 같은 거. 다이아몬드 얻었는데. 무량보, 소위 일체 중생이 최상복전에 공양함을 이해해서 부처님에게 깊이 믿고 보시함에 무량보, 한량없는 과보를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심향부라야 일심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상우 무량 청정 복전하며 항상 한량없는 청정 복전을 만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열에 무소 인사가야 모든 열에게 아끼는 바가 없어서 구족하게 대사 지심 크게 보시하는 마음 크게 버리는 마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 시행하여 보시하는 행을 수행해서 이 이승원하고 이승의 소원을 떠나고 체득 열의 무해 해탈 일체 지지하며 열의 걸림없는 해탈 일체 지지를 얻는데 이른다. 이를 첫째예요. 이르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승의 원 이 유마경, 법화경, 그 화엄경은 그 대승불교를 크게 드날리면서 대승불교를 드날리면 그 반대되는 소승불교, 이승들의 불교를 한 번씩 건들고 갈 수밖에 없어.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한 4,500년이 되기까지는 전부 이제 성문연각의 불교고 말하자면 소승불교였고 물론 뭐 그 가운데 보살행을 열심히 하는 아라한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있었지만은 그 교리는 크게 보살행을 드날리는 보살행 말 자체가 없으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과거 전신 보살이었다 하는 그 한 경우에만 딱 해당돼요. 소승불교 남방불교에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기처럼 막 그냥 넘겼다 하면 무조건 보살이 그냥 뭐 밤하늘에 별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이런 경우는 대승경전밖에 없습니다. 소승경전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닦아서 오늘날 이와 같이 훌륭한 인격자가 됐다. 보살행을 닦지 않았으면 어찌 이러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딱 그 경우 한 경우에만 보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살행.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일반적인 보살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승원을 떠나고 이승소원은 뭐예요?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는가. 열반에 들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 안 오는 것이 이승들의 원입니다. 성문연각들의 소원이에요. 그 목표로 수행합니다. 대승보살불교는 그게 첫째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열반에 드는 것은 들어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한다느니 그것은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순전히 마구니의 사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저 이세간 품에 가면 그렇게 해놨어요. 보살들의 소원하고 이성들의 소원하고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죽어서 안 온다 하는 게 이성들의 소원이라면 죽어서 빨리 와야 된다. 속한 사바, 빨리 사바 세계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축원하잖아요. 그래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라이 라마는 14번 환생한 게 확인됐잖아. 이성이 그 보살이거든 그분. 관세음 보살이야 그대로가. 14번 오신 것이 확인됐잖아요. 우리도 다 왔지만 확인이 안 됐을 뿐이야. 전생에 누가 왔는지 그것만 몰라. 오긴 왔어 이렇게. 그분은 그 누가 왔다고 하는 것까지도 확인이 다 됐지. 오는 게 오도록 돼 있어. 누구든지 오도록 돼 있어. 그 아라한들이요 수행해가지고 다시 안 오려고 하지만은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올 수가 없게 돼 있어. 왜냐? 이 오온의 몸뚱이를 가지고 7,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면서 여기에 진 빚이 얼만데 지구에서 마신 공기가 얼마며 지구에서 마신 물이 얼마며 지구에서 마신 곡식이 얼마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와서 같이 살면서 다시 윤회해야죠. 또 윤회를 떠나는 것이 이성들의 소원이잖아. 목적이잖아. 대승보살은 아니야. 윤회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회하는 거. 죽어서 다시 환생하는 게 윤회 아닙니까? 윤회해야 돼요. 윤회 안 할 수 없도록 됐어. 윤회하도록 돼 있어, 이치가. 보살은 이치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내가 아이고 뭐 안 올 수 있는데 올란다. 이게 아니요. 안 올 수 있는데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게 돼 있어. 그게 이치라. 근데 저 이성들은 오게 돼 있는데도 안 오려고 하는 거야. 억지로. 생을 더 이상 안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윤회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열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보살의 원이라. 근데 이성들은 그거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또 이성들의 원이야. 그래서 이 이성원 해놨잖아요. 이성들의 원을 떠난다. 거기다 내가 그 역설을 하려고 별표를 쳐놨어. 이 이성원하고. 열의 무에 걸림없는 해탈.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세간에 오는 거예요. 세간에 오되 세간을 떠나 있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연꽃이 철염 상징하듯이 진흙에서 피지만은 진흙에 물 안 들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진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불보살은 꽃이고 열매라고 했어요. 보현행품에. 그럼 뭐가 뿌리다? 중생이 뿌리예요. 중생이 뿌리고 중생을 근거로 해서 보살이다 부처라고 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해도 뭐 불교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불교 이치가 그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럼 뿌리를 떠나서 뭐가 존재한단 말이야. 뿌리 떠나서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생이 뿌린 걸. 중생이 근본이고 중생이 뿌리인데. 그 이성들, 그 대승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성들의 그 생각이 우습지도 않다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오게 돼 있는데 안 오면 어쩌단 말이야. 안 온 줄 알지만 지는 어느새 와 있어. 어느새 와 있다고. 여기 빚이 너무 많아. 윤회해야 돼. 자기는 윤회 안 하려고 했지만 윤회하게 돼 있어. 이미 윤회하고 있어. 그래 다라이 라마가 좋은 여자잖아. 계속 윤회하잖아. 환생하잖아. 그게 보살정신이야. 그러면서 능력 있는 데까지 중생을 돕겠다고 하는 거.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재불서에 모든 부처에 미쳐서 행무진시하며 다음이 없는 보시 행하기 보시를 행해서 부처님의 무량 공덕 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불승지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스승한 지혜에 들어가서 득성 청정 무상 지왕 청정한 가장 높은 지왕을 이루며 이루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득불 변지무에 신통하여
두루 이르는 걸림없는 신통을 얻어서 스소 요왕하야 가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미불을 자제하며 자제하지 아니함이 없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심히 대성하여 깊이 대성의 이치에 들어가서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바로 보살 대성 이치입니다. 대성에 깊이 들어가서 백 무량지하여 한량 없는 지혜를 얻어서 안주 부동하며 움직이지 않기를 움직이지 않는데 안주하며 일체 중생이 개능 출생 일체 집업하여 일체 집업을 출생해서 모든 인천의 최상 복전이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혐한심이 없어서 근종 부지런히 선근을 심어서 낙구 불지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 구하기를 즐겨하며 즐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이문능 능왕 일체 불차야 마음대로 일체 불찰에 능히 가서 일찰라 가운데 법계 두루호대 무회곤하기를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체득 보살 자제 신통하여 자제 신통을 얻어서 분신 변만 등 허공계하여 분신으로서 허공계와 같이 변만해서 일체 부처님 처소에서 친근 공양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비신을 얻어서 비교할 바 없는 몸을 얻어가지고서 시방에 들어가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광대신을 얻어서 빨리 비행해서 빨리 비행해서 비행하여 속질 빨라서 빨리 가서 수의 소왕에 뜻대로 감에 종무 해태하기를 원하며 마침내 해태함이 없기를 원하며 비행속질이라고 비행기 나올 줄 벌써 알았잖아요. 봐요. 비행속질이라고 이제 광대신을 얻어가고 전부 비행기 한 5,600명씩 타는 대형 비행기 일체 중생이 불구경 자제의 위력을 얻어서 일찰나 가운데서 지인 허공계 온 허공계 실은 재불 신통 변화를 다 나타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안주 안락행을 닦아서 일체 모든 보살 도를 수순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속질행을 얻어서 심력 지혜 신통 구경 완성하기를 원하며 이 구경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완성한다, 마지막이다, 최상이다, 최후다, 성취다, 성취하기를 원한. 일체 중생이 법계 시방국토에 널리 들어가서 지인 변제, 모두 변제를 다해서 등무 차별하기를 원하며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현행을 행해서 태견함이 없고 피안에 이르기를 이르러서 일체지 이루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비지혜성에 비교할 바 없는 지혜이술에 올라서 법성을 수순해서 여실 이를 보미니 여실한 이치를 보미니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여러 가지 법의 수레로서 현재 일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열반 후에 있는 바 탐묘에 봉시 받들어 보시하는 선근회향이니 이거 봐요. 부처님 열반 후에 탐묘에 보시한다. 이미 탐묘가 그때 아주 천하 곳곳에 늘려 있었던 때입니다. 부처님 열반 후 6,700년경이니까 한 600년경이니까 그래서 경전 성립사로 보는 견해와 또 신앙적으로 또 뜻으로 화엄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결집됐는가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보는 견해와 이걸 혼동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어그러지고 안 맞아요. 그걸 이제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왕성건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열의 구경 이 출리 구경의 출리 무예성 구경의 철저히 생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무예의 수레를 얻는 명고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과 선지식에 보시한다. 수레로서 역시 보살과 선지식에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레는 보시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여러 가지 보배로서 보살과 선지식에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되 이른바 일체 중생이 심상 억지 선지식 교하여 선지식의 가르침을 마음에 항상 기억해 가져야 돼요. 전건 수하야 부지런히 오로지 부지런히 수호해서 지켜보호해서 망치하지 않게 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식으로서 동일일이하여 의리를 동일하게 한다. 선지식으로 더불어 그 뜻과 의리하면 뜻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나눠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선지식이 깨달은 바 이치, 이치를 동일하게 해서 일체를 보습해서 일체 중생을 널리 섭해가지고서 같이 같은 성근으로 더불어 성근을 같이 한다 이 뜻이죠. 더불어 성근을 같이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가까이 해서 존중하고 공양해서 실사 소유하여 있는 바를 다 버려서 순과 기심하며 그 마음 순하고 좋게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욕을 아주 좋은 지욕, 좋은 욕심, 좋은 뜻, 좋은 생각 중요한 거죠. 그게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봐요. 선지욕자, 욕자를 썼잖아. 그걸 이제 뭐 욕심과 원력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욕심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선지욕이면 돼요. 좋은 뜻의 욕심. 그것을 얻어가지고서 선우를 수축해서 선지식을 따라다니면서 미상사리하고 일찍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선지식을 치우 만나가지고서 전의로서 승봉하고 받들어 섬겨서 불의기교하며 그의 가르침을 어기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즐겨 좋아해서 상불사리하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무관무잡하며 사이도 없고 다른 거 잡됨도 없게 해서 상무오실하며 영무오실은 또한 그릇되거나 잃어버림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능히 그 몸으로서 선지식에게 보시하여 몸으로 보시한다고 했어요. 시봉하는 거죠. 뭐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온갖 시중 다 드는 거 그게 몸으로 보시한 시리 귀신으로 시 선지식하여 숙이 명교 교명하며 뭐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 이 말이요. 교명을 따라서 위역함이 어기거나 거역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식의 섭수함을 섭수함이 되어서 수습 대자하여 큰 사랑을 인자함을 수습해서 원리 제약 모든 악 멀리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따라서 청문 재불 소설 정법하여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 정법을 청문해서 하며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지식으로 더불어 성근을 동일히 해서 청정 업과 업과를 청정히 하고 모든 보살로 더불어 행원을 동일히 하고 심력을 완성하기를 원하며 심력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완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시일능 수지 선지식 법하여 선지식의 법을 다 능히 수지해서 일체 삼매 구경 지혜 신통을 신통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시일능 수지 일체 정법하여 일체 정법을 다 능히 수지해서 모든 행을 수습해서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대성에 올라서 장애하는 바가 없어서 구경에 일체 지혜의 길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시일득 상어
일체 지성, 일체 지혜의 가르침, 일체 지혜의 수레 위에 올라타서 아는 채 편안한 곳에 이르러서 무유퇴전, 퇴전함이 없기를 원하며. 참 지혜라는 말이 여러 수만 번 나오는데 불교에는 지혜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 그래 자비가 사사로운 정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지혜가 우선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없이 무턱대고 자비만 먼저 앞세우면은 사사로운 정에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자비가 그르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혜를 대동하고 지혜가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자비가 행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먼저 자비보다는 지혜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지 여실행하여 여실한 행을 알아서 수기 소문 일체 불법 들은 바 일체 불법을 따라서 계덕 구경하여 다 성취해서 영무 망실 영원히 망실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널리 모든 부처님의 섭수한 바가 되어서 무해지를 얻어서 구경 제법하며 제법을 모든 법들을 완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퇴실 자제 신통을 얻어서 소욕 왕에 가고자 하는 바에 일념에 계도하며 하기를 원하며 한순간에 다 가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왕래 자제하여 왕래함이 자제해서 광행 화도하며 교화하여 인도하는 것을 널리 행해서 영주 대승하며 하여금 대승에 머물기를 원하며 사이사이에 한 번씩 탁 소승을 건드리고 또 대승을 이렇게 찬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이 환경을 결집한 그 부처님의 그런 그 깊은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출가해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수행하는데 소견이 잘못돼가지고 그 소승으로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그 보살 정신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일깨워주느라고 이렇게 이제 대승이니 소승이 한 그런 또 성문이니 영각이니 하는 것을 이렇게 싸잡고 같이 안고 갑니다. 저 앞에 보시하는데 성문 영각도 들어있잖아요. 빈궁 고로 앞에 성문 영각이 먼저 있었잖아. 그 성문 영각을 아예 배척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 사람들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승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소승에서는 절대 대승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 선불교를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거 그걸 가지고 불교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서 출가해가지고 한국 선불교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저기 어쩌다가 뭐 남방불교에 인연이 돼서 가가지고는 고생하면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중국에서 만든 어떤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그것만 좋다고 믿고 떠들고 있다. 선불교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해. 내가 그 수차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환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잘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그 소신이 없으면은 휘둘리기가 쉬워요.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쉬워. 야 이거 부처님 친설이라는데 부처님은 최고지 하고 부처님이 친히 설했다는데 이거 진짜 아닌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집에 유선전화 없고 다니지 왜 휴대폰 가지고 다녀. 아 집에 있는 유선전화 그거 들고 다니지 왜 핸드폰 들고 다니냐고. 나는 그 핸드폰에서 이 공부하면서 늘 옆에 두고 그 쓰는데 뭐한데 쓰느냐 난자 찾는 데 써. 옥편 역할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저 쓰기만 하면 그냥 탁 가르쳐주고 거기에 딸린 뭐 고사성어라든지 무슨 단어라든지
온갖 용어들 쫙 나열해 주니까 덩달아서 다른 공부도 다 하게 되고 글자 하나 찾으면 그런 역할까지 다 하는 게 요즘 핸드폰이야. 스마트폰이라고. 대승불교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수차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소승불교는 유선전화와 같고 대승보살불교는 지금 스마트폰과 같아. 너무 적절한 비유예요. 이게. 내가 해놓고 봐도 너무 적절한 비유라. 옥편 역할 뭐 얼마나 여러 가지 거 제공하는지. 예. 대성에 머물게 하며 하기를 원하며 머물도록. 예. 또 일체 중생이 소행 불공하여 행하는 바가 헛되지 아니해서 제2지성하여 지혜술에 올라서 도 구경이 마지막 지위, 부처의 지위에 이르기를 원하며. 구경이가 그거죠. 최고의 지위, 마지막 지위에 이르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무해성에, 무해성을 걸림없는 수레를 얻어서, 수레 보시니까 수레를 얻어서 무해지로서 걸림없는 지혜로서 일체처에 이르게 함이니 이것이 보살 마하설의 선지식이 종종 선지식에게 가지가지 수레로서 보시할 때 하는 선근회향이다. 선근회향. 참 좋은 말이죠. 선근회향. 빛납니다. 선근회향. 선근회향이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구족해서 여불보살로 부처님과 보살로 더불어 등 무이곤이라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궁극에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나 보살로 더불어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는 까닭이다. 여기 왜 불보살을 같이 이렇게 막 써요. 또 부처가 된 뒤에 보살이 되거든요. 이제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처가 제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보살이 제일이지. 예. 부처는 보살이 되기까지 한 과정이야 사실은. 부처가 됐어도 보살행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불하십시오 할 게 아니라 성보살하십시오. 그래야 돼. 성불 아니고 보살하십시오. 보살행하십시오. 보살이 되십시오. 보살행합시다. 그게 인사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